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시노펙스를 시작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즈, 우리인 PTS, SK 네트워크스,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선익 시스템, 대신증권, 현대 BNG 스틸,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HDC 현대 산업개발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트레이딩으로 지금 수익을 실현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죠? 네, 시노펙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뭐 추가적인 상승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FPCB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사업 모델이 좀 같이 파생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자품 관련된 부분 여기 또 이제 다양한 필터 사업을 좀 영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방 산업까지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필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도 있겠습니다만 뭐 반도체, 수처리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네. 이제 수소연료 전지까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지금 사업에 좀 어떻게 보면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상당히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혈액 투석기 관련된 지금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전 세계 여섯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국산을 하기 위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책과제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혈액투석 관련돼서 지금 제품의 국산화에 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제조 허가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상반기 내에 좀 아무래도 좀 판매가 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가 볼 때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석 관련된 부분에서 뭐 신장 관련된 부분이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 시작 이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 여섯 번째 종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동아일텍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뭐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 OLED 관련 이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응이 나온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월 10일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일단 60일선을 지금 지지받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길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일단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 1.3인치 마이크로 OLED 패널 두 개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소니에 가지고 중국 시 도 3분기 2차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애플이 얘기했던 이슈가 맞다라면은 이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일본 소니가 납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경쟁사기 때문에 앞으로 탈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대한 문제, 그 품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목을 잡지 않게 된다면 2차 납품사는 LG 디스플레이가 대가로 그때 2022년 당시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아이폰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소니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LG 디스플레이가 뺏어오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차적인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프로용 이제 올리 패널 양산에 돌입을 한 상황인데 여기 어쨌든 증착 장비, 이 선시스템이 좋고 선시스템이 아시겠지만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리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혜가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인데 일단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일단 한번 자리가 왔기 때문에 땡.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까지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혜민 이사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일곱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스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좀 다시 밀리는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지수와 같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좀 탄탄하게 그래도 좀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실적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는 결국 이제 작년보다는 좀 올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올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실적이 가장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뭐 45% 이상의 성장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구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관련돼서도 지금 비중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마켓 시어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석유화학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고 성장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좀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난 상황. 에서 공급이 부족되는 부분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양산 물량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체결이 되면서 좀 이런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40에서 60% 정도 성장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향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화리튬 관련돼서 좀 사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대진증권입니다. 증권주요? 네네. 참 의외죠. 그 코스콤하고 STO 플랫폼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신종증권 토크나 자산 유동화 시범 서비스를 이제 할 예정인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 이게 뭐 STO가 됐던 NFT가 됐던 저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먼 과거인데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아직은 ELW라는 상품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어떤 작용을 했었지만 증거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상화폐도 지금은 조금 조용하지만 항상 활성화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냐면은 결국 가서 거래소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영업 이익률이 뭐 말 되는 88%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소가 돈을 벌었는데 STO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플랫폼 갖춰진 곳이 돈을 벌게 되는데 그게 결국 증권사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형 증권사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신증권이 코스콤하고 STO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대신증권은 STO 관련돼가지고 수수료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증권수 내에서도 뭐 주주환원 섹터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 순익 개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뭐 대신증권은 뭐 주가 차별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로서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플랫폼 가능성으로 대신증권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윤혜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림 PTS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로봇과 관련된 쪽과 좀 연관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굴삭기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굴삭기용 지금 주행 감속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좀 실적이 잡히는 거는 결국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산업용 기어박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주행 감속기 부분 모두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캐파와 관련된 부분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올해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의 완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화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증설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정도에 지금 착공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도 제가 볼 때 매출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은
좀 제가 볼 땐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따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인 BTS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송태근 이사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그 현대 BNGST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뭐 흐름이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데 그 속에서 조금 이제 돌파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제한시키지 말고 전기차는 큰 바운드리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현대 BNGST이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34% 갖고 있으면서 이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고 이게 하반기 이제 IPO를 이제 준비를 하고 증시 입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뭐 IPO 관련주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림 첨단 산업. 발음하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성림 첨단 산업인데, 네. 이게 국내 유일 히토리 연구 자석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히토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의존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일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리 연구자석 같은 경우는 2022년대 국산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중국이 뭐 자원무기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히토리의 어떤 대항이 될 만한 기업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미국 연구자석 공장 건설 방안도 이제 논의 중인데, 앞으로 이제 히토리 관련돼가지고 이제 연구자석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자원의 어떤 국산화 이런 관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기업이고, IPO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IPO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 BNGST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BNGST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현민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SK네트웍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SK네트웍스 같은 경우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일단 호실적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45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7% 이상의 좀 성장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매직의 가전 부분의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이 조금은 좀 제가 볼 때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작년에 대한 실적보다 결국 이제 올해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7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2023년 대비 올해 한 27%, 28%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투자를 상당히 잘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한 20건 이상의 투자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뭐 수익률 자체가 한 15% 정도로 지금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뭐 수익 어떻게 보면은 투자도 잘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갖고 배당도 잘하는 좀 그런 회사로 좀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네트웍스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아홉 번째입니다. 네, 아홉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 다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 많이 좋고 완성차 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품적인 힘이 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렇죠. 작년 상반기에는 뭐 화신이라든지 전통적 부품주가 많이 있었고 이제 부각이, 그러니까 자동차도 강세해 보일 때 상반기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타이어가 좀 그 상대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1월 달에 와서는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화신, 성화이텍, 뭐 SL전 같은 장 부품주가 소외가 되고, 금호 타이어,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완성차 아랫단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 5만 5천 부분까지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은데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인데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3,692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 74% 성장, 그리고 1조 클럽 가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
모멘텀을 계속 우상향을 시킨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전에 말씀대로 순환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가적인 요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고인치 타이어, 그러니까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진 좀 개선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 판가, 이 마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지 여부가 5만 7천 원 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 5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어 관련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네, 마지막 종목은 제약바이오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레고캔바이오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ADC 쪽에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뭐 최고의 대장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얀센에 지금 총 규모 2조 2천억 이상의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는 뉴스 분명히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ADC 후보물질을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 상당히 좀 크게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약금 자체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단독 개발 옵션 행사금까지 지금 제가 볼 때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행사하게 된다고 하면 뭐 한 2,600억까지도 추가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얀센과의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는 좀 의미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규모 자체가 좀 역대급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좀 계약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판단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왜 얀센이 ADC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ADC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 좀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죠. 특히 제가 볼 땐 기술 이전 규모만 지금 뭐 4조 3천억에다가 좀 그 이외에도 좀 누적된 것만 8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상당히 좀 기술 수출을 많이 한 회사.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레고캔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픽해서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은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HDC 현대 산업개발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조금 뜬금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주 전에 DLENC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동산 분위기를 부추기만 한 정책을 계속 정부에서 내놓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GTX ABC 노선을 이제 완전 개통 얘기를 했고 연장한 그리고 신선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라 될까요? 서울과의 뭐 시간적인 접근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은데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매출이 높은 이제 건설사보다는 국내 쪽으로 매출이 높은 건설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주 전 같은 경우도 DLNC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HD 현대산업개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이제 10월달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도 차트 넓혀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정도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해서 어쨌든 이게 부동산 부양 체계라고 보면 좀 어폐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들썩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연관돼서 지금 현대 산업개발을 이제 현대 산업개발 같이 국내 좀 제한된 국내 제한됐다기보다는 국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건설사를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뭐 이제 예상치 4분기 영업이익이 775억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 대비 잘 나왔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광우대 역세권 개발사 H1 프로젝트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고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13,000 가구의 공급 계획도 있다라고 합니다. 땡.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HDC 현대 산업개발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가지 종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 전략도 오늘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레고캔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약발 섹터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
상황에서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주봉상의 전고점에 가까운 7만 5천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를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 알려주시죠. 네. 탑픽은 HLB 테라퓨틱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텍 선택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변동성을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수가 이제 밴드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6,300원에서 6,450원. 아침이었으면 충분히 이제 가격을 주고도 남는 가격대인데 지금 조금 올라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밴드 하단에 바짝 붙여서 매수를 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7,7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00원. 이 갭 부근을 일단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은 함께 공통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하나씩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고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장도 어려운데 어려운 종목들 아주 쥐어짜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